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설악산의 올해 가을 들어 첫 얼음 관측 안녕하세요. 10월 11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설악산의 첫 얼음이 관측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10월쯤에 첫 얼음 관측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렇군요.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4도로 설악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올가을 들어서 첫 얼음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반팔 티를 입고 얼마 전까지 더웠던 것 같은데 얼음이 왔네요. 여름 다음에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 같고 물론 저는 좀 추위를 잘 안 타서 오늘 물론 외투는 입었지만 안에는 또 반팔 티셔츠를 받쳐 입었습니다. 아직은 아쉬워요. 자,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보일러 키면 아침에 굉장히 훈훈한 느낌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윤보라님, 배디님 오늘부터 온수 매트 켰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좋습니다. 여성 청취자분이 또 와주셨네요. 반갑고요. 배성재 10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쟁여뒀어요. 오늘 풀겠습니다. 참여하시면 선물이 쏟아지는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퀴즈 코너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편하게 아무 말이나 걸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 모두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포맷으로 편한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상품 소개를 소혜 씨가 해주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태주님, 욘디께서는 풀밭으로 돌아가셨네요. 축하드릴 일이지만 베텐의 리터치 후 방문하신다는 말씀은 시즌이 끝난 뒤에야 가능할 듯 싶어서 아쉽습니다. 라고 제가 드릴 말씀을 이태주님이 대신해 주셨네요. 리터치 방문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예, 일단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풀밭으로 복귀해서 20일에 K리그 제주 원정 경기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네요. 강우비님, 토요일에 이사 갑니다. 이사도 이사인데 짜장면 먹을 생각에 설레요. 라고 했습니다. 네, 짜장면 먹으려고 이사 가시는 것 같아요. 참,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중국 음식. 네, 또 이사도 축하드리고요. 2458님, 형 아시안컵 중계 안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경기는 챙겨보실 거죠? 라고 했습니다. 중계권 자체가 저기 JTBC 거라. 예,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요. 김석현님, 이번 주말에 약속이 하나도 없네요. 마침 몸이 좀 안 좋았는데 푹 쉬라는 친구들의 배려겠죠?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는 어디 갔을 텐데. 8006님, 배형, 저 스페인 여행 다녀왔어요. 마드리드 더비도 보고 힐링하고 왔습니다. 혼녀였는데 베텐 다운로드해서 들으며 쓸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이제 본방 잘 들을게요. 늦었지만 세 번째 텐텐절 축하합니다. 쌍텐절 감사하고요. 어우, 마드리드 더비를 봤으면 뭐 스페인 여행 간 본전은 그냥 찾은 거네요. 이게 유럽 여행 갔을 때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강국 쪽으로 가면 마드리드 더비를 봤다. 이거는 예, 평생 잘한 거리 아닙니까? 마드리드 더비 직관.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베르나베우에서 보셨는지 아니면 그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보셨는지. 성선미님, 소개팅했어요. 영화 봤는데 시작 15분 전에 만나서 영화 보고 끝난 뒤 10분 만에 헤어졌네요. 너무 쿨해서 설악산 얼음인 줄. 라고 했습니다. 베텐러들의 소개팅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소개팅이 했다는 것부터가 어느 정도 인사이더신 것 같고요. 네.
잘 안 되셨네요. 영화 보고 네, 쿨하게 헤어지는 거. 은근히 간편한 소개팅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그냥 영화에만 집중하면 되고 15분 전 그리고 10분 뒤 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만에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1011님 오늘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광고를 안 하고 다녔더니 아무도 제 생일인지 몰라요. 심지어 이 시간까지 엄마도 모르세요.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뒷번호도 1011인 거 보니까 진짜 오늘 생일이신 것 같은데 예. 내 뒷번호가 왜 1011인지를 9월 11일쯤부터도 좀 얘기를 하세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오늘이 김재경님 어제 향내 파티 끝나고 팽디 전화 왔나요? 라고 했습니다. 문자만 왔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센스를 쥐어짜야만 선물을 드리는 그런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제 난이도는 변함없이 더럽지만 그래도 날이 날인 만큼 푸짐한 선물을 더 많은 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참여해보세요. 2부에서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쌍텐절을 맞아서 돌발 전화를 드렸더니 2승 7패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만들어주셔서 오늘 본방사수 시간에 만회해볼까 합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부끄러워서 못 받겠다고 하시는 제보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능력자 퀴즈.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행시입니다. 삐삐. 예, 삐삐. IUC의 신곡 제목인데 비교적 쉬워 보이지만 B라는 음절이 연속 두 개가 있어서 단어 만들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B로 시작하는 말이 사실 뻔한데 뻔한 내용 말고 어떻게든 신선하게 갖다 붙여서 뜻밖의 N행시를 보내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크고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삐졌네 삐졌어. 벌써 왔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아이유 삐삐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아이유의 삐삐 듣고 왔습니다. 자, N행시 삐삐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보내시네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자, 겹치는 분들은 한 번만 드립니다. 전지현 참견 시점님. 삐구왕 통키 발목 삐였다. 마성의 안초딩님 삐. 삐걱거리는 41세 배성재. 고척돔 허서장님 삐형 성재형 어제 전화 안 받아서 삐쳤지. 태풍제트님 삐삐 써본 성재형은 삐빅 아재 맞습니다. 2936님 삐자는 삐클이랑 먹어야 만남. 이런 분들 다 드려야 됩니까? 참 청취율 조사기간이라고 너무 그 끝 떨어지는 창의성에 상품을 다 드려야 되는 게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정도지만 네, 지금은 네,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콧빨간 배충기님 삐삐 쓰던 성재형 삐삐 울린 적 한 번도 없죠? 레드형님 삐걱거리는 배텐 청취율 삐뽀 삐뽀. 뚠뚜뚠뚜님 삐빅 2승 7패 삐에텐 빅라디오 아니야? 다 드려야 됩니까 진짜? 참 금권 선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고인물 파티라고 너무 자주 소개되는 분들만 나온다고 그분들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탕빙수님 삐고난 우리 서구 삐지지 말고 한 달만 더 쉬자. 아잉하트님 삐카츄가 말했다 삐까 삐까. 양심에 너무 가책이 느껴지는데 이걸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 정도면 거르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물갈이 할 때 됐다고 고인물들 어떤 닉네임님 빼성재 텐드는 우리 삐참하다 삐참해. 내 마음이 주춘주춘님 삐삐
삐 중계권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빼고 드리죠. 예. 내 마음이 주춘주춘님. 민슈슈님. 삐린내나는 부둣가를 삐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 콧발. 네. 어떤 닉네임님. 빼성재 없는 EPL 삐그덕 삐그덕. 네. 자. 평상시라면 절대 드리지 않는 레벨의 창의성인데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걸그룹 능력자님들을 위한 듣기평가 문제입니다. 평소에 걸그룹 노래를 즐겨 들은 분들이 유리하게 맞힐 수 있는 듣기평가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걸그룹 노래 세 곡의 일부를 연달아 들려드릴 겁니다. 세 곡 일부분만. 각각 곡 제목의 첫 글자를 재배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 배성재와 관련된 세 음절의 단어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는 랜덤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니까 어떤 노래인지 잘 캐치해보시고 노래 세 곡의 첫 글자를 재배열해야 됩니다. 네, 그냥 순서대로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단어인지 정답을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세 곡의 일부로 재배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세 글자가 정답이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노래 자체는 대단히 유명한 노래들이죠. 네, 채팅창의 정답 노총각. 이분은 선물이고 뭐고 차단해 주시고요. 후결혼 아니고 중계권 EPL 뚠뚠의 베가놈. 네. 저와 관련된 단어지만 시의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냥 영원불변의 단어들 말고 네, 배뚠뚠. 네, 오고 있는데 갱년기. 청취율이고 뭐고 다 차단해주세요. 네. 자, 저와 관련된 세 글자 단어가 이 음악 걸그룹 노래의 제목들을 재배열하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네, 노래들은 매우 유명합니다. 일단 노래 제목을 떠올리시고 노래의 첫 글자들을 잘 재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장군차, 검버섯. 이분은 영구정지를 좀 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우 아니고요. 자, 오십견. 그래요. 코큰캅. 네. 청취율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차단해 주세요. 청취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꽃미남. 그래도 따뜻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감사하고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네. 자, 이 노래 제목들의 첫 글자를 재배열하면 세 글자 단어가 나타납니다. 저랑 관련된 단어들 나옵니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화상품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80 저승꽃. 단어 좀 가려쓰시죠? 청취 여러분. 네, 지상파 라디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정답 운전병. 북극곰 아니고요. 오징어. 네, 자, 오늘 채팅창 닫고 할까요? 오늘 왜 이러죠? 자, 유니티의 난 말이야 듣는 동안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세요. 2부의 정답 발표합니다.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자주 하는 떼오기 치료 개수도 제한 없이.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특약가입 시 질병 91일 이후 보장. 임플란트 브릿지 2년 이내 70% 보장. 떼오기는 1년 이내 50% 보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쾌청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기의 차가움은 더해져만 갑니다. 오늘 아침 서울 6도까지 내려갔고요. 대관령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쌀쌀하기 때문에 따뜻한 외투 꼭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6도, 파주는 1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서울 17도, 대전과 전주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가을 추위가 계속되다가 토요일부터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조금 회복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의 상태는 쾌청한 데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7도입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 1부에 걸그룹 노래 듣기 평가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연속으로 들려드리는 노래 3곡 제목 앞글자를 재배치해서 저와 관련된 단어를 맞춰달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파나마였습니다. 네. 레드벨벳의 파워업,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해서 파나마인데 노래를 틀어드린 순서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그리고 레드벨벳 파워업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마파나로 드렸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정현경 님이 파나마가 뭐예요? 뭔 관계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예,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밤에 천안에서 펼쳐지는 A매치 파나마전 SBS가 생중계하거든요. 제가 생중계하기 때문에 예고를 드렸습니다. 너무 우루과이전 쪽으로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예. 파나마전이 골잔치 화끈하게 또 펼쳐지면서 재미있는 경기 되지 않겠습니까? 예. 채팅창 배영의 올해 마지막 중계냐고. 아니고요. 자, 1등 6380님, 2등 5246님, 3등 4997님, 4등 이석훈님, 5등 1013님, 그리고 랜덤으로 정현경님, 8233님, 1025님, 이정아님, 1117님께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자, 예,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낸 적 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랜덤으로. 요즘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청취율 조사 기관 컨셉으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가가 잘할 거고요. 청취율 조사 기관이 건 것처럼. 밤 10시에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본방을 듣고 계신 분은 오징어 방송이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방송 들어요 이런 느낌. 어제 쌍텐절에 전화했더니 오징어 씨랑 경남 박찬호 씨 두 분만 듣고 계시더라고요. 배텐 들어요. 배성재 텐 들어요. 별밤 들어요. 모두 다 땡입니다. 전화 끊기고요. 정확히 암구호로 받아주시면 선물과 함께 통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내가 이것 때문에 문자를 못 보낸다 라고 하신 분 있고 해산물 방송이요. 네. 쭈꾸미 방송 통과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오징어 방송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디오는 최백호지라고 하신 분 있고 라디오는 허윤이지 많이들 난무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자 6261님 베라버니 저 전화 받을 자신 있어요. 빵이야 라고 하셨고 5824님 배텐 매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6753님 매번 들어요. 예, 학교 마치고 가는 길에 매번 들어요 형님 이라고 하셨고요. 이런 분들한테 해볼까요? 베라번이라고 하신 6261님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구원은 오징어 방송입니다. 자, 6261님. 지난주 목요일에 보내신 분들인데 목요일에 이 전화 연결을 하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UME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라디오 청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밤 10시에는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저 오징어 방송이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6261님.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살짝 부탁드립니다. 저 수원에 살고 있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정우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살짝 보여줬는데 예. 뭔가 그 베텐러 치고는 좀 인싸 느낌이 나네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다들 제발 남친 없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아, 네, 없어요. 없으시군요. 네. 네, 왜 없으실 건지 안 여쭤봐도 되나요? 아이고, 말해도 되나요? 네네. 그 예전에도 문자 보냈었는데, 아. 저 베텐 듣다가 그날 헤어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요? 제가 원래 배성재 아나운서님을 몰랐어요. 네네. 근데 그날 같이 남자친구랑 방송 듣다가 네. 제가 배성재가 누구예요? 막 이랬다가 네. 배성재를 모르냐고. 어. 그리고 배성재 그 형님도 있잖아요. 네네. 형님도 모른다고 어떻게 모르냐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다고요? 네. 그런데 배텐을 듣고 계시다고요? 네. 채팅창에 그래서 사연을 보냈어요. 아, 사연도 보내셨다고요? 네. 채팅창에 이걸 믿으라고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진짜요, 진짜요. 아,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러면 그 전 남친께서는 지금 배텐을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아마 안 들을걸요? 그래요? 안 들어야 되는데. 채팅창에 우진아 MSG 많이 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진짜인데. 아, 그래요? 네. 믿어드릴게요. 오늘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행시 요청을 좀 드릴 텐데 주작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주작. 네. 주. 아, 주작이요? 네. 주. 어떡하지? 진상에 우진아 국이 짜다라고 하시고 있고. 네, 주. 주인공은 작. 미안합니다. 다 안 받을게요. 어떡해. 지금 제작진이랑 저랑 엇박자가 났는데. 자, 빵빠레 올려주세요. 빵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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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우진님께 빵빠레. 네. 청취율 조사기간에 제작진이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죄송하고요. 자, 선물 두 배로 보낼 테니까 앞으로 배텐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채팅창에 더럽다고 배형 왜 저러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와 배가 놈 인성보소 주작 좀 적당히 해라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분께 볼까요? 현재 100% 청취율 기록 중입니다. 자, 하하, 일요일에 콩까지 마피아 이거 새로 저희가 개발한 코너를 듣고 계신 분인데 7249님 배디 오늘 마피아 게임 진짜 난장판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 론칭한 3인 마피아 게임인데 라디오로 듣기에 꿀잼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오늘 또 재밌는 녹음을 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룰이 더 강화됐어요. 룰 변경. 7249님께 한번 해볼게요. 홍진호 씨와 퀵소이와 했던 방송 들으셨던 분 7249님 난장판을 들으셨군요. 자, 정답은 오징어 방송.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UME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는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오징어 방송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듣고 계셨네요. 네, 지금 막 듣고 있었어요. 아, 네. 느낌이 왔습니다. 일단 받으실 때부터 뭔가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
아, 네. 저 아닌 줄 알고 넋놓고 있다가.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배정진이라고 합니다. 배정진님이요? 네. 저랑 비슷한 이름이 살짝 흐름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다들 남자 이름인 줄 알고서 예. 하고 있는데 여자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네. 우진이 누나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뭐 남자친구가 있으시거나 뭐 아, 남자친구요? 네. 아, 지난달에 헤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왜 다 이렇게 헤어진 실연한 커플분들이 연결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안 오길 바랬는데. 예. 네, 실례지만 네.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 뭐 남녀 간의 그 문제가 헤어짐도 있고 만남도 있고. 아,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네. 네, 오늘 비참러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근데 그 남녀가 헤어짐이 있고 뭐 만남이 있고 이런 거를 파수들은 잘 몰라요. 말 안 해주면. 아, 저 그 네. 파수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분들은 몰라요. 얘기해줘야 알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다들 그래도 언젠가 한 번 다 겪어보실 일이라고 봅니다. 네. 희망을 주시네. 네. 아, 파수들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파수들 파이팅! 자, 이분들 책으로만 배우다가 큰 희망을 또 얻고 갑니다. 자, 아무튼 채팅창에 혹시 남친이 이서구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아니시죠? 네, 저 이서구님 팬이에요. 굉장히 드문 취향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이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문화상품권 한 장은 확보를 하셨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이요? 이별. 이. 이 세상엔 별. 별의별 사람이 많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잔인한 이행시를 드렸네요. 네, 채팅창에 이서구 별밤 가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아무튼 네. 혹시 앞으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후남친에게 음성 편지 한번 하시겠어요? 후남친요? 후남친에게. 언젠가 어디서 만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만나요. 자. 아, 근데 베텐에서만 네네. 네. 아, 죄송해요. 베디 팬이라서 네. 사실 다른 사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오늘 마치 그 아는 분들 저희가 섭외한 것처럼 비슷하게 네.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채팅창에 누나 울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지금 걸어가면서 전화 받는 거라 살짝 걷고. 눈물이 나요. 추워서. 아, 그렇군요. 얼른 들어가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여성 청취자들만 이렇게 2연승으로 100% 청취를 기록 중인데요. 잠시 다음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연 여성들의 희망 배송자로 쓰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 이번 퀴즈는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여성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으십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성재 텐의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밖에 계신가 보네요? 지금 차 안에서 네. 네,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살짝 바빠요 요새. 네. 밴 안에 계신가 보네요. 네, 맞아요. 네네네. 혹시 네. 저희 베텐이란 방송을 들어보셨거나 인연이 있거나? 네, 제가 직접적으로 나간 인연은 아직 없지만, 네네. 저는 우리 DJ님의 그 유머러스함을 너무 좋아해서. 아, 정말요? 네, 많이 많이 듣고 있어요. 들어보셨다고요? 네. 네, 그럼요. 그리고 제가 또 네. 너무 제가 배씨거든요. 배씨시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뭔가 네. 친근함이 있어요. 채팅창에 아이린이냐고 하시는데 아니고요. 자, 수지이냐고 보고 있는데 아니시고 힌트를 굉장히 센 걸 주셨어요. 배씨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활동을 한창 하고 계신가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싱글 앨범이 나와서 네. 이제 한창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싱글 앨범. 네. 그러면 네. 그룹 활동이신지 솔로신지 그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솔로예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어허, 그래요. 배철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디제이시고. 예. 아, 그렇군요. 베놈이라고. 네, 너무 웃겼겠다. 예, 베놈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베놈. 네, 여러분, 선은 넘지 마시고요. 네. 예. 배두나 씨 아니시죠? 네, 아우, 아닙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꽤 많네요. 예. 배씨들이 네. 위대한 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배씨들은 다 예쁘다는 또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혹시 데뷔한 연도를 살짝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이제 제 이름으로 음원이 나온 게 2014년도. 아, 4년 정도 네.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뭔가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정말 딱 하나 있는데 네. 저를 보시는 분마다 축하해, 축하한다. 어허.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요새. 축하라? 이게 그러니까 네. 뭐 앨범을 내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축하한지 아니면 다른 일 또 축하할 게 있는 건지? 뭐 앨범을 내서 축하가 될 수도 있고 또 앨범이 좀 잘 돼서. 아하, 네, 잘 돼서. 축하를, 네, 축하를 또 받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영화 개봉 축하해 베놈이라고. 베놈 아닙니다. 베놈은 절대 아니고요. 아, 예, 베놈. 네. 진짜 베놈은 너무 아니다. 아, 정답 맞춰신 분이 지금 5분 오셨습니다. 오, 네, 벌써요? 네. 아, 좀 적은 편이에요. 사실 이쯤에서는 아,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네. 지금 베놈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자, 자신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하나 힌트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별로 네. 별로 정답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좀 뭔가 센 거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제가 워너원이라는 남자 그 그룹 네. 중에 동명 이인이 한 분 계세요. 그런가요? 네, 네. 어허. 아까 배씨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네. 성이 배씨인 그 남자분이 한 명 계신데 그분과 제가 동명이인. 자, 지금 정답 맞습니다. 정답. 배다니엘. 아니시죠? 네, 배다니엘은 네. 강다니엘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요. 네. 아, 배성우도 왔고 죄송합니다. 네. 그 힌트도 하나 또 드려도 될까요? 뭐죠? 제가 그 배성우 배우님이 출연한 네네. 얼마 전 출연하신 드라마의 OST를 불렀어요. 많이 좋다. 너무 많이 좋다. 그 정도로 저희와 밀접한 연결이 있는데 혹시 그럼요. 그 경찰 드라마인가요? 게스트로 나가고 싶어요. 혹시 경찰 드라마입니까? 경찰 드라마?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 그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수사망이 많이 좁혀졌고요. 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현재 본인의 곡이 음원 차트 몇 위권에 올라 있는지 범위로. 이거 정말 큰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 네네. 제가 노래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1위에 있다가 네. 지금은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네. 탑 차트에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채팅창에 어쩐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네, 그 네. 정답을 지금 받고요. 잠시 후에 직접 정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 네. 말하는 건가요? 채팅창에 드라마, 네, 드라마 라이브 봤다고. 정답, 배종옥! 하는데요. 너무 센스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정체 밝혀주세요. 네. 네. 프로미스 나인의 러브밤 듣는 동안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연결되신 분이 배씨다. 그리고 OST를 또 불러주셨다. 그리고 최근에 1위를 또 차지하셨다. 여러 가지 좋은 힌트들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배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다 오고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오고 있는데. 자, 연결돼 있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정체를 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스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펀치 배진영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 제가 지금 버벅거렸네요. 배진영님. 네. 네.
아, 지금 OST를 너무 많이 부르셔가지고. 아, 맞아요. 예. OST를. 네. 아, 최근에 헤어지는 중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실감하시죠? 네, 요새 저 얼굴 보는 분마다 다 축하한다고 많이 너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에너지에 힘입어서. 네, 열심히.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진영 네. 씨, 펀치, 뭐, 보내신 네. 분이 이제 많습니다. 아, 네. 그야말로 요즘은 핵펀치예요. 그죠? 아, 그런가요? 네. 라이브도 OST를 불러주시고. 네, YYY라는 노래를 네. 했었어서, 또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또. 예, 네, 그리고 뭐, 됐네요. 도깨비, 지금 뭐, 아, 도깨비, 도깨비 하신 분. 네. 네. 태양의 후예. 네, 맞아요. 그리고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아, 네. OST 최고의 여왕이시죠. 아유, 아니, 네. 감사합니다. 어디 배시세요? 네, 저요? 네. 저 경주요. 경주 배시세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 네. 아닌가요? 다? 모두 하나? 다 한 가족이죠. 네. 네, 그럼요. 네. 가족이죠. 자, 아, 배텐 청취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노래로 많이 많이 계속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텐에서도 저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꼭 나와주세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광고 뒤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일 자, 오늘 청취자 연결까지 포함해서 배씨만 3명이라고 혈연방송 물러가라 라는 글이 왔습니다. 펀치 맞추신 분들 1831-8442 윤은채님 1657님 6147님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더덕 퀴즈쇼 트랜스포머 신청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 끝곡 펀치씨의 헤어지는 중을 선곡해놨는데 아, 시간 자체가 너무 짧으네요. 다음에 또 들려드리고 펀치씨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